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기사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은 남자 성도, 2절은 여자 성도, 19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남자 성도들부터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재료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유별난 운동이기도 한 것 같은데 주께서 하셨다고 깨달아집니다. 벌써 한 10주 가까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일으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격려가 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한 시간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해야지라는 생각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한 시간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기도 응답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는데 그동안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 어떤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 시간 기도가 쉽지 않은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인 줄 이게 기도가 체험이 되어야 한 시간 기도가 쉽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이 될 때 그때의 기도는 우리에게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힘의 공급처가 됩니다. 여러분 관공서에 민원이 있어서 가서 창구에서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뭔가 민원을 처리하는 일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건 일하러 가는 거죠. 관공서에 민원 처리하러 가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없죠. 그죠? 볼 일만 딱 보고 오는 거죠. 그죠? 거기서 뭐 한 시간을 나는 관공서에 갈 거야 이럴 사람도 없습니다. 바쁜데 내 볼 일 딱 보고 인감증명 떼고 뭐 무슨 뭐 경력증명 떼고 그러고 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용무가 있어서 민원 처리하러 가시는 분, 이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곧 이루어 주세요. 이런 경우는 다 민원 처리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니 아주 딱딱하고 지루하고 힘든 거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데이트하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뭐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우리 한 시간만 만나자. 55분 됐네. 이런 데이트 없죠. 그죠? 네. 딱 한 시간 되죠? 땡! 하고 일어나서, 아, 오늘 한 시간 기도했어. 이런 데이트 없죠. 그죠? 한 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의무감처럼 느껴지면 벌써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한 시간 기도 운동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의미는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보자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면 한 시간 기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암 고쳐주세요. 끝난 거잖아요. 그죠? 뭐 취직시켜주세요. 끝났잖아요. 그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끝났잖아요. 그죠? 집 좀 마련해주세요. 아니, 조금 부풀려가지고, 무슨 뭐 큰 집, 뭐 빨간 집, 뭐 대문 있는 집, 뭐 이렇게 좀 붙여도 5분 안에 다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초점으로 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시간 기도는 정말 앞이 깜깜해요. 제가 처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기도 제목은 제 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장애인 될 뻔한 처지에서 아직도 다리에 불편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으니 하나님 제가 갈 교회를 하나님 제가 갈 교회를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제가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나 저는 주의 종이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5분도 안 돼서 끝나버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갔어요. 처음에는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아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더 해야지? 똑같은 기도를 세 번 했는데도 5분이 안 되더라고요. 점심 먹을 때까지가 어렵더라고요. 이 점심 먹을 때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런 저런 기도 다 끌어들여가지고 사돈 팔촌의 기도까지 다 끌어들여도 한 시간 기도가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시기에 보게 돼요. 한 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말 무슨 기도를 또 해야 되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 시간 기도 못합니다. 서로 한 시간을 채웠다고 합시다. 정말 뭐 아무튼 제 기도까지 했어요. 제 기도까지. 담임 목사 기도 안 하던 담임 목사까지 하여튼 끌어들여서 기도까지 했는데 겨우 한 시간을 채웠어요. 한 번이나 두 번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매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 시간 기도 못 합니다. 기도가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됩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기뻐야 돼요. 기도가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저는 마음이 무겁거나 또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뭐가 막히거나 또는 마음에 어떤 유혹이 있거나 또는
웬일인지 자꾸 이렇게 시험되는 생각들, 그런 혈기들 이렇게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때 제 마음의 심정은 그냥 쉬러 가는 거예요, 쉬러. 저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쉬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내 문제를 다 맡기고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기도는 본질이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리고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 또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으니까 주님 안에 쉬는 시간입니다.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뺨에 얼굴을 이렇게 가서 할아버지라고 너무 좋다고 얼굴을 뺨에 부비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저에게.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를 하러 가요. 기도가 저에게는 쉬는 시간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기도가 너무 힘들고 기도 끝나면 이제 쉬는 사람. 네. 이제 끝났다. 한 시간 채웠다. 이제 좀 먹을 것도 먹고 또 뭐 뉴스도 검색하고 뭐 누구랑 만나고 차도 마시고 이런 분들도 혹 있겠는데 그건 기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응답을 받기 위한 어떤 의무 행동처럼 생각하니까 기도가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회복을 얻어요. 주님 안에 그냥 거하면 주님 안 아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제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막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만 더 즐기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혹시 말씀하시는 게 있는지를 귀 기울이고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에 기도할 제목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할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뭐 일부러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러 갔는데 처음부터 막 기도를 잘하려니까 기도가 힘든 거지. 기도가 속에서부터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들,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저에게 깨우쳐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더 기도해야 될지 더 기도해야 될 처음엔 생각도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할 주제들 오늘 같은 경우 또 이번 주일 설교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그 말씀에서 꼭 전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급하게 또 메모를 하고 한 시간이 그냥 금방 가요. 정말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얻어요. 좀 혼자만의 이렇게 시간이 있다면 찬송을 불러도 참 좋죠. 찬송을. 여러분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보았나요? 집에 아마 찬송가는 있지만 한 번도 못 불러본 찬송이 있을 거예요. 그 찬송을 1장부터 한번 쭉 불러가는 것. 나는 음악성이 없어서 못 불러요. 옛날 분들은요, 한 곡만 가지고 다 불렀어요. 한 곡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틀렸다고 말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 요즘에는 여러분 휴대폰에 다 찬송가 앱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앱을 가지고 반주를 틀어놓고 또는 같이 불러도 돼요. 뭐 기도 시간이 정말 너무 짧아요. 한 시간밖에 없다는 게 아쉬울 뿐이죠. 그죠? 여건이 되면 더 기도하셔도 좋죠. 하루에 두 번도 세 번도 좋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 시간은 내 삶을 힘을 공급해 주는 시간이에요. 주님과의 만남, 단독 만남이에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러나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주님과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집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왔지만 제가 주님만 주목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조는 사람은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죠.
내 기도 시간은 주님께만 집중하죠. 그래서 정말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너무 아까워요. 기도 시간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 심지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까지 사실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도가 안 된다. 10분 하기도 힘들다. 그냥 정직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분밖에 할 수가 없으면 10분 하는 거죠. 물론 뭐 그 다음 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 다음에는 계속 졸았어요. 저는 그것도 특별히 나쁜 건 한 시간을 그럴 수 있었으면 기도하면서 졸았어요. 주님이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주시겠어요. 너는 조는 것도 귀엽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죠? 하여튼 그럴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쓴 일기에서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전에는 10분도 안 되고 계속 졸기만 하고 내가 일기에 그렇게 썼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한 시간을 충만하게 기도하지? 한 번 안 된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고 가다 보면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건데 그런데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에게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삶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 주님 일어나야 되겠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뭐 계속 지금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뭐 난리도 아니. 오늘도 기도하는데 계속 문자가 오고 뭐 연락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 아유, 일어나야 하겠어. 데이트하다가 헤어지기 싫은데 일단 사무실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꼭 그런 기분이죠. 오늘 읽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실 오늘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는 본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삭은 정말 살려주셔요. 한마디 기도 안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같이 읽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 살려달라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무슨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뭘 일찍 일어나요? 하여튼 일찍 이삭을 준비시켜가지고 그리고는 모리아산으로 이삭 바치러 갑니다. 참 이해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삭 바치라고. 절대 토 안 달고 그냥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도 조금 시간이 늦으면 마음 변할까 봐 그랬을지도 몰라요. 마음 변할까 봐.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종들은 산 밑에 내려놓고 이삭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사실 다른 때 같으면 종들을 시켜서 무거운 나무짐이든지 이런 거 지고 올라가게 할 텐데 종들은 산 밑에 그냥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으면 종 아니죠. 아브라함이 망령이 들었구나. 치매가 왔나 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종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까 봐 종들을 아예 밑에다가 내려놓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여튼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열심을 다했어요. 이것도 정말 믿어지지 않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이 기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고 싶었다고 한다면 이런 기사가 나올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삭만큼은 지켜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다. 그 결론이 딱 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토달면 안 돼요. 누군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아요? 이삭을 낳게 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절 순종밖에 없다고 딱 분명히 결심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이삭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만 순종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침 일찍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고 종들은 산 밑에 두고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오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 삼아서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과정을 다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삭을 정말 죽이시면 안 됩니다. 라는 아버지의 이 간절한 기도. 입으로만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그 마음에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 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순종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안 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 기도에 도전받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급하게 아브라함을 사로잡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안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일에도 순종밖에 없고 마음에는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소원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자임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수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다시 부어주십니다.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엄청난 복을 그날 그 시간에 주십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믿음, 완전히 맡기는 믿음. 여러분이 한 시간 기도를 하시려면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다 맡겨버린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완전히 믿고 그리고는 순종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만 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토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받고 가기를 축복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저 완전히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저는 완전히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저 완전히 순종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고 그리고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듣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약속합니다. 들으면 아브라함처럼 그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일일지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사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집을 떠났고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칼을 들고 진짜 내려치려고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금방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모든 축복의 계획이 순식간에 해결됐어요. 최단시간에 해결됐어요. 완전한 순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다면 그러면 아마 떠나는 시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얼굴이 그냥 수척해지고 사라가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럼 벌써 며칠이 지나죠. 아 그래도 가야지. 그리고 이제 억지로 갔어요. 종 데리고 올라갔어요. 종이 뭐 또 붙잡고 또 이러지 마세요. 또 놓아라 그러고 뭐 또 거기서 아, 참 우리 주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 칼 내려 칠까 말까 칠까 말까 아 못하겠어 그러고 뭐 또 저기 가서 한참 울다가 또 와서 또 칠까 말까 하다가 아니 계속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결단이 안 서서 할까 말까 계속 이랬다면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계속 뒤로 미뤄지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못했다고 합시다. 도무지 못하겠어. 이건 정말 하나님 이건 나보고 하라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못해요. 이렇게 그냥 결단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삭 볼 때마다 마음이 막 갈등이 생겨요.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감기만 걸려도 쟤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어디 내보내려고 그래도 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친 쟤 또 저러다가 또 어디 가서 또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니야? 계속 불안해져. 아니 아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가 됩니까? 바치라는 거 안 바쳐놓고 자꾸 고쳐달라고 기도의 확신도 다 없어요. 불순종이 훨씬 어려운 길입니다. 불순종이 가장 힘든 길이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완전한 순종을 결단 안 하고 건건마다 할까 말까 생각하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계속 본인이 뒤로 미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후회가 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 그것만 후회거리예요. 그나마 순종한 것, 그것만 감사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 기도 운동을 할 때 여러분이 분명하게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완전한 순종. 그래서 한 시간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도 해보고 내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점검하는 겁니다. 한 시간 기도가 쉬워질 수 있으려면 완전한 순종을 하면 돼요. 여러분 중에 한 시간 기도해 말어 이런 분들은 계속 기도가 힘들어요. 오늘도 계속 죄책감 때문에 기도 한 시간 기도 못하고 왔는데 이런 마음도 있죠. 이유는 기도해 말어 요거 가지고 고민했기 때문에 뭐 아침에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뭐, 어느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은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네?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니까 계속 기도가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했다면, 그러면 뭐 밥을 못 먹어도 기도는 하는 거죠.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기도할 시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통으로 한 시간이 안 되면 뭐 20분씩 끊어서도 가능하죠.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데, 저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죠? 네. 써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성령 집회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유, 오늘 쓰지 말고 작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육신으로는. 근데 일기 안 쓰고 자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근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오늘 일기 안 쓰면 그냥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요. 일기 안 썼다고. 그건 안 쓴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써요, 저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고민을 할 게 없어요. 예수 동행 일기 전혀 저에겐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샤워가 자요? 그렇죠. 고민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다 씻고 자야죠. 그 고민 안 하시죠. 네. 왜? 그건 뭐 선택이 아니니까.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발도 닦고 그리고 씻고 그리고 자는 거지. 이렇게 마음에 정리가 되니까 매일 하잖아요. 네. 안 하신 분 있나요? 옆 사람이 금방 알아요. 네. 안 씻고 다니시는 분들, 벌써 한 달째 안 씻은 분들, 이런 분들은 옆 사람이 금방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늘 씻고 사니까 이렇게 옆에 다닥다닥 앉아도 크게 민폐가 안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 동행 이렇게 쓰는 것도 마찬가지.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하고 나면 그러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얻는 유익을 고스란히 누리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엄청난 유익을 누리는. 이번 토요일에 증인 모임을 갔습니다. 그렇게 썼더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결단이 된 사람에게는 한 시간 기도 운동이 힘들 게 없어요. 그게 내 영을 살리고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인데,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인 거죠. 가장 응답을 빨리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속히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 점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원종수 장로님, 미국의 그 의사이신 원종수, 암 전문 의사이신 원종수 장로님 어머니가 김철래 권사님이라는 어머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어머님의 믿음이 고스란히 그 원종수 장로님에게로 넘겨진 거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옛날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면 이분은 집에 와서 그 성경 찬송과 가방, 신방 가방 들고 전도 평소에 하려고 생각했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마음에 그동안에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분의 기도의 원칙이에요.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주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기도 제목.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먼저 전도 가방부터 들고 전도부터, 그리고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하여 또 그 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안달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몸부림치거나 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저 그냥 순종입니다. 주님, 제가 몰라서 순종은 못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저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속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여러분이 꼭 입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김철래 권사님이 아들에게 늘 이야기하던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겠느냐? 우리를 낮출 자가 누구겠느냐? 모든 것을 감사해라.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잘 되고 못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했으면 그러면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못 되는 것도 잘 되는 거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 붙잡는 것뿐이지 뭐 상황과 형편을 붙잡는 거 아니다. 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면 기도는 쉼이 돼요. 기도하면 정말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엄청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들 그 새 포도주에 즐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종들이 누리는 기쁨은 상상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건 물인데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 그건 순종한 자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여러분의 사는 삶 자체가 순종이에요. 자는 시간도 순종이고 일어나는 시간도 순종이고 밥 먹는 시간을 정한 것도 그것도 순종이에요. 주님이 그 시간에 먹으라고 한. 안 먹어도 순종이고 누구에게 찾아가는 것도 순종이고 가서 무슨 말 하는 것도 순종이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었으니까. 여러분이 매번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이 물동운 하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 순종에 대한 삶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몇 년 전에 갔다가 덴버라는 시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덴버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로키 산맥에 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별장에서 좀 며칠 쉬었다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별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데예요. 별장. 그렇죠? 네. 집도 좋고 시설도 좋고 경치도 좋고 너무 좋은. 그런데 로키 산맥에 있대요, 또 그게. 그러니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하시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로키 산맥으로 쭉 그 별장으로 가는데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운지 정말 유명한 산이라고 일컬어질만 하더라고요. 굉장히 산도 높고 그리고 정말 광대하고. 근데 이제 별장에 가서 이제 실망을 했어요. 정말 엉클 톰의 오두막집 같은 그런 나무로 지은 집인데 여기서 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마치 뭐 옛날 아이들 뭐 어디 캠핑 갈 때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좀 난감하더라고. 여기서 며칠을 보내? 갑자기 그냥 마음이 이렇게 영 싸늘해지는 겁니다.
그 주인은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 그런 야생에서의 삶을 즐기시는 분이시더라. 그래서 너무 좋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하기도 참 그렇지만 또 아니라고 하기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잤는데 제 아내도 제대로 못 자고 저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러 뒷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내내 마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와 있어야 됩니까? 아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몸도 힘든데 여기 와서 이렇게 무슨 고생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왔나요? 왜 여기 오게 하셨나요? 이제 계속 그런 질문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 선명하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 너무 좋고 나쁜 거 따지지 마. 너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뭐 여기 이게 편하다 저게 좋다 너 절대 그러지 마. 그냥 너에게 주어진 그대로 그냥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냥 누려라. 그런 마음을 너무나 선명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 중턱쯤 올라가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며칠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또 오늘 밤은 지내나 이런 생각 다 안 하고 그냥 주님 느끼게 해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누리겠습니다. 아,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산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냐 이럴 때는 전혀 안 보이던 거였습니다. 산이 보이고 그리고 숲이 보이고 그리고 그 참 신선한 공기, 꽃들이 보이고 아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제가 정서적으로 좀 메마른 사람이거든요. 꽃 보아도 뭐 별로 좋은 줄 모르고 저는 여자분, 제 아내가 왜 꽃을 좋아하는지를 한동안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나 그냥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를 누리려고 해보니까 그리고 그 숲속에 정 엉성하게 지은 것 같은 그런 문화시설이라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집도 너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좀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뭐 응급실에 실려 가야 되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뭐 어느 좋은 어떤 리조트에 가서 지낸 거하고는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지나고 제 마음속에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 너무 판단하지 마.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그러지 마. 그냥 내게 주어진 그대로를 누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좋은 것들이 다 누려지는 거야. 그 목사님 한 분을 갑자기 응급실로 모시고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치료받는 과정, 식사 시간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도 됐어요. 완전한 순종을 드리겠다고 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시간 기도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 순종의 시험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테스트가 필요해요. 어느 분이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에게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 이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사랑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발걸음을 옮겨봐야 그 다음에 본인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화내고 그냥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신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무조건 저 순종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면 반드시 깨우쳐 주세요. 저는 요즘에 가장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뭐? 그냥 다니면서도 계속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듯이 주님의 뜻이 뭔가요? 주님이 뭘 하기 원하세요? 그게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저 스스로가 아, 참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전에는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는 주님의 뜻이 솔직히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여튼 주님은 하기 싫은 것만 하라 그러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게 겁이 나요. 주님의 뜻을 알면 억지로라도 순종은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게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주세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는 제 마음이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유는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데,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주님의 뜻은 뭘까? 이러면 진짜 어려워요. 주님의 뜻 알기 정말 어려워요. 어디로 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는 완전한 순종을 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이 많이 벌릴 길을 하나님이 좀 가르쳐 달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 그런데 마음에 아무것도 전제가 없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전도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사랑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지금 내 처지와 내 형편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가 뭘 어려워요. 너무 명확하죠. 그렇게 주님께 완전히 순종의 걸음을 드리고 나가다 보니까 주님이 내가 해야 될 길을 열어주시는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어느 자매가 어느 목사님 책에 와서 어느 형제가 A라는 자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짝지어주는 자매 같다는 것.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목사님이 내가 보기에는 그 B라는 자매가 훨씬 믿음이 좋던데 왜 너는 A라는 자매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냐. 아니요. 비전이 맞아요. 비전이. 그 자매랑 나랑은 비전이. 너하고 비전이 맞는 것은 그 C라는 자매가 비전이 맞던데 지난번에 단기선교 갔을 때 보니까 그게 딱 맞던데 넌 어떻게 그때 A라는 자매하고 비전이 맞다고 그래. 아니 그 A라는 자매가 기도를 많이 해요. 아니 기도 많이 하기는 우리 청년부의 D라는 자매가 제일 기도 많이 하잖아. 너도 잘 알잖아. 예뻐서 그렇지. 그냥 가만히 네. 그러니까 정말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따로 딱 있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또 그렇게 맞춰가려고 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순종이 쉬워요.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되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다 후회만 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건축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는 더 많았죠. 지금도 많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 건축 부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헌금을 전부 다 건축 빚 갚는 데다가 써야 된다면 이건 교회 노릇을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 마음속에 건축 빚은 이미 다 갚아주셨다고 믿자.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러면 믿어야지 뭐.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헌금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계속 흘려보내는 게 그게 복되지 않겠나. 믿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가 10여 년을 왔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교회 부채가 한 100억 가까이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계속 퍼주고 나눠줬기 때문에 100억이나 아직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좀 다 아끼고 절약해서 전부 다 건축 부채에 상환하는데 썼다면 그 100억 벌써 없어졌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재정을 흘려보내려고 했더니 교회가 이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한 100억 정도의 부채가 있지만 우리는 별로 부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어요. 교회 부채 생각도 못하고 살아오시지 않았나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도 성령 집회 헌금 이거 건축비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소아 당뇨인들에게 보내야지. 추수감사헌금 지난번 인도네시아 재난구호팀 다녀왔는데 추수감사헌금 다 재난구호비로 다 정립해 놓으니까 그것 가지고서 빨리 갔다 올 수도 있었죠. 맥주감사헌금 다 분리교회 개척하는 일에 쓰고 막 엄청 부자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순종이 사는 길이다.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순종이 사는 길이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엔 간증의 삶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이 되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죠. 저는 만약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안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만큼 주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냥 모여서 헌금 어떻게 해야 되냐, 건축헌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 가지고 끌탕을 했을 것 같고 누가 또 거기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죠?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무슨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알게 되면 너무 기뻐요. 그게 좀 부담스럽고 좀 내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도 그게 기뻐요. 예수 동행운동, 우리 위지엠 사역 다 사실은 막막한 사역입니다. 1시간 기도운동 이거 괜히 시작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을 주실 것이다.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저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독자까지 바치라고 해도 순종입니다. 이제야 알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예비해 놓았다.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힘없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세 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아랫단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를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삭도 바치라고 한 일에도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제게 주소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싶습니다. 깨우쳐 주시면, 말씀하시면, 주님 저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주소서. 그 눈이 뜨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성공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알겠다. 내가 나를 믿는 걸,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오늘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하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까지 얼마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기도 듣고 못하는 부분까지 아버지 시집을 옆에 내려놓으며 아버지를 나가는 시간이 나오니 아버지 우리 신명 가운데 깨달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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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내려오셔서 기도 제목을 쓰시고 준비하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제 생애에 이루어지고 내 기도 제목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혜이니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 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뢰하고 나와서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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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으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므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이끌어가여 주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이 저녁 때 기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있다여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영광 받아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밤 되어 주기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진위에서 강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